12번이나 집필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웃음 전도사, 저한테 최고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홍 박사님 박사입니다. 진짜로 이 박사 어떠라 짜짜짜 그 박사 아니고 박사입니다. 홍나영님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 너무 멋있죠. 우리 김세영 가수님과 좋은 친구들. 네. 네. 그리고 우리 죽어서 수의 옷을 입었을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꿈꾸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른 노래가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꿈꾸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많은 꿈들을 꾸시고요. 행복을 가득 안고 이렇게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노래 또 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큐. 네.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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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감사합니다. 앵콜 하신 분 짱입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열쇠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열쇠를 떠안길 테니까 받아주세요. 네, 리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고 못하는 게 노래였습니다. 저음 차질의 고음 무리. 그래서 오죽하면 이영자 신동엽 프로에 보면 고민 상담 있죠. 거기 150회 때 저희 딸들이 제발 우리 엄마 노래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고민 상담. 근데 사실 제가 좀 여기서 시인으로서 말씀드릴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 순화를 해야 될 이야기지만 제가 애들이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이러면 쪽팔리게 살지 말자다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그대로 쓰면 엄마 시인 맞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코미디 그 자체예요. 항상 저희 집은 성격이 다 달라요. 다 중국제 음식을 시켜도 유전자가 뭐 엄마 아빠랑 다르다래도 애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음식 다섯 가지가 다 각각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했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개성을 존중하자. 요새는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각각의 전부 다 개인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조하고 살면은 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라스트로 불러드릴 노래는 느긋하게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렇게 무대에 있으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들이 그때 고민 상담에 나가서 이영자 신동엽 씨한테 우리 엄마 다시는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했는데
국민 MC도 저를 못 막았죠. 왜냐면 사람들이 탁 박는다고 깨 죽으면 그거 꿈꾸는 인생 아니죠. 저는 사실 저희 식구들이 제가 거실에서 노래 연습하면 한 명 두 명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거실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연습실이 필요 없고 처음엔 제가 숨어서 지하 주차장이나 이렇게 막 숨어서 연습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피아노 띵땅띵땅 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장애물은 어느 순간 다 출장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게 붙잡고 막 뒤따라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유학을 떠났든지 출장을 갔든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사랑의 열쇠도 품고 가시고 꿈꾸는 인생에 대한 비전도 찾아가시고 또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가 요새 디지털 시대에서 너무 빠르고 바빠요. 그래서 제가 느긋하게라는 노래, 사실 제 노래는 100%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거 가사를 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 비록 노래는 좀 못할지언정 제 마음속에 있는 가사 전달은 감동스럽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아마 죽는 날까지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라스트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큐.